어떡해! 맞아요. 그리고 아마 편의점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졸업 후 벌써 5년이나 지났고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팀이 선보이는 공연이 그 이야기에 이입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나오니까 팀명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희는 정규팀 조금 늦을 것 같아요고요. 왜 조금 늦을 것 같아요냐면 정시에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들 카톡방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길래 그냥 팀명으로 받아서 경각심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도 본 공연은 나도 안 늦었으니 다행이네요. 내가 너를
오. 네. 네, 세션 소개를 해야겠죠. 자, 저기 악보 정리하고 있는 친구는 우리 NC 보는 키보드 이세영. 귀엽죠? 여기 기타 치시는 분은 우리 선배님 정지환 선배님. 여기 드럼 치는 친구는 저희 나래 밴드죠? 나래 반의 반장, 나래 반의 짱, 나래 반의 대가리 주세영. 와. 이 베이시스트는 우리 나래 반의 뭐지? 뭔가 시청자. 마지막으로 또 MC 보는 친구인 우리 기타리스트 현민이. 그리고 뭐 이거 조은빈. 그리고 저는 보컬 맡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네, 다음 곡은 검정신화의 안티프리즈인데요. 저희 마지막에 같이 부를 부분이 있어서 연습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람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와. 잘생겼다!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직